농부 아버지 덕분에 아이들은 이곳 비닐하우스 농장을 놀이터 삼아 자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. 아유, 복 받은 애들이네요. 이야, 어머니 다 맛있어요, 진짜 다. 최고. 예,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더 맛있는 게 있어요. 더요? 네. 어? 뭐? 아. 팍팍 넣습니다. 팍팍. 이놈 봐. 아, 왜 그렇게? 더디어. 이야, 이 대목에서 침이 돋는다.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. 방금 밭에서 딴 싱싱한 산나물에 검은 고추장만 있으면 끝. 빨리 안 드시면 못 드십니다. 저렇게 다 같이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. 밤낮 없이 고생하며 농사짓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세훈 씨. 난 절대 농부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철없는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젠 땅이 주는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농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. 대박이에요. 대박. 야, 이거 내가 만든 거야, 이거. 네, 저도 만들었어요. 저의 꿈은요, 농사를 짓더라도 여유가 있고 또 이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더욱더 선호할 수 있는 직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키워나가고 싶어요.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철학을 알리고 싶습니다. 평생 농사 지으신 부모님의 지혜와 젊은이의 패기 그리고 과학기술이 접목되니까 이런 또 첨단 농법이 나오는군요. 네,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하는데 정말 스마트한 사람과 만나면 어떤 네. 결과가 나오는지 한눈에 봤네요. 아니, 농장에서 이 고객들하고 좀 이렇게 잘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이 자라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.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. 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면요.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장 전체를 자동화시키겠다는 목표도 있으셨거든요. 앞으로도 그 열정 활활 불태워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고달 씨, 그 옆에 딸기 있네요. 딸기 드세요. 네. 아니, 다른 것보다 원래 하던 일을 접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네. 꿈을 여기서 더 크게 펼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보기 좋았습니다. 더욱이 어려운 결단 내주신 젊은 농부 부부 그리고 또 젊은 아들 며느리를 잘 가르쳐주고 계신 부모님 세대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네, 저희가 항상 응원합니다. 오늘도 6시 내 고향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